비비탄이 실제로 맞는 곳, 그리고 맞은 자리가 표시되는 곳. 구멍이 두 개지요. 안녕하세요. 에어6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은 리얼 리뷰 시간인데요. 리얼 리뷰 시간에는 리뷰하는 제품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컴파워사의 스마트 모니터 타겟입니다. 일명 SMT24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모니터 형태의 전자 타겟입니다. 네, 저희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이어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동봉되어 있는 구성품들이 모니터 본체, 그리고 H형 스탠드, 그리고 옆에 그 안전 가드가 있어요. 옆으로 쏠 때 비비탄이 튀는 걸 방지하는 가드가 있는데 저희는 레인지라서 탈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가드는 그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어디지? 네,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따 저녁 뭐 먹지? 글쎄. 되겠다. 네, 이 제품이 가장 큰 단점이 부팅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옛날 컴퓨터 같아요. 저사양 태블릿에 아마 큰 화면을 부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이즈 타겟들도 다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32인치 제품은 윈도우 PC 기반이야. 아, 그래서 그렇게 비싸구나. 근데 단순히 화면만 커진 것 치고는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지. 무려 5배. 아, 그럼 부팅 속도도 5배? 작동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아케이드 박스를 이용하는데요. 형, 근데 저희는 처음에 마우스로 썼었잖아요. 아, 마우스도 물론 가능합니다. 유선, 무선 모두 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조작은 직관적이긴 한데요. 유선이라서 생각보다 되게 걸리적거려요. 형이 무선으로 하나만 만들어줘요. 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제품에는 총 11가지의 컨텐츠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추가 컨텐츠는 건파워에서 앞으로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처음은 에이밍 타겟입니다. 점등되는 녹색 원을 빠르게 맞추는 게임인데요. 이게 타겟이 작아서 생각보다 어려운데 재미는 있어요. 커맨드 원은 일종의 스트레스 사격인데요. 상단에 지시하는 타겟을 빠르게 맞추는 게임이에요. 해외 슈팅 인스트럭터들이 비슷한 훈련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직접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크리미널이랑 하스티지 타겟은 비슷한 타겟인데요. 말 그대로 범죄자 타겟이냐, 인지를 잡고 있는 범죄자 타겟이냐의 차이입니다. CQB 게임 같은 걸 할 때는 쓸만한데 집에서 혼자 쓰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플립플랍은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인데요. 모니터 하나로 2인 플레이가 가능해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4개 할 때 가끔 하면 재밌긴 해요. 딱 그 정도. 슈타이머는 10발까지 걸린 격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발당 걸린 시간과 격발 사이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다 쓰지? 타겟은 양궁 타겟처럼 맞은 지점에 합산된 점수가 나오네요. 뭐야, 옆에 동물을 맞으면 감점이야? 트레이닝 1은 여러 대의 모니터 타겟을 공유기로 연결할 수 있는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스테이지가 4개뿐이라서 4대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대만 사용할 경우 쏘는 데가 정해져 있어서 한 대 이상 쓸 때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트레이닝 2도 멀티가 지원되는 타겟인데요. 슈팅 매치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트레이닝 1보다는 타겟도 작고 복잡한 구성이라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0.4격 타겟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리셋이 쉬워서 기본 슈팅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드로 뒤에 표적지 이미지만 IPSC나 IDPA 타겟을 해줬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로잉 1입니다. 한 번에 5발까지 탄착군을 확인할 수 있는 타겟인데요. 탄착군 지름의 크기를 알려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탄착군에 집착하거든요. 자, 이렇게 11가지 컨텐츠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형, 근데 필름 내구성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한 7개월 정도 써봤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야. 제조사에서는 필름 권장 교환 주기를 약 5만 발이라고 하는데요. 야, 근데 이거 언제서 하려고 했냐? 많이. 보호필름은 따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필름을 떼어내면 안쪽에 따로 플라스틱 판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이 한 번에 팍 하고 깨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스크린 해먹을 일은 없겠네요. 형, 쓰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정확도는 괜찮은 거예요? 나도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슬로우 모드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비비탄이 맞는 그 자리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비비탄이 실제로 맞는 곳, 그리고 맞은 자리가 표시되는 곳. 구멍이 두 개지요. 약 5mm 내외인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니 그 오차가 꽤 균등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쓰는 에어소프트건이 그렇게 집탄성이 정밀하지는 않으니까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이 정도 오차면 저도 납득 가능한 범위 아닌 것 같아요. 형, 근데 이거 작동 원리가 뭐예요? 터치스크린 방식은 아니던데. 아, 이거는 요 모서리 네 군데에 소리를 수집하는 센서가 들어있고 그 센서가 받아들이는 소리 크기를 측정을 해서 좌표값을 인식하는 거야. 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 정확성은 꽤 정확한 거네요. 그렇지. 너는 이거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물론 이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한번 사두면 0점을 잡거나 슈팅게임을 하는 에어소프트용 플스라고 생각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 비비탄이 굴러다니면 와이프가 정말 싫어하거든. 이 제품은 방구석 슈터들에게 정말 혁명적인 제품인 것 같아. 건샵이나 사격장 같은 곳에서도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시연하거나 유료 사격장으로 운영하기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 네, 오늘은 스마트 모니터 타겟을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올라간 내용 이외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리얼 리뷰 시간에 뵙겠습니다.